포항시는 24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중국 유젠그룹 장혜진 일행 7명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젠그룹은 물류, 광업, 수력발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포항시는 이날 포스텍, 방사광 가속기 등 첨단과학과 뛰어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유젠그룹은 올해 하반기 포항 부품 소재 전용 단지 9블럭에 300억 원을 투자해 메탈 실리콘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24일 포항시가 영일 만한 컨테이너 부두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일본 마츠다 자동차 물동량 5만 대 달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279 포항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행사는 마츠다 자동차의 영일 만한 유치 추진 경과 및 향후 물동량 계획 보고와 함께 5만 번째 컨테이너 선적 시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과 항만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